영화 몸정기 후에서 섹시한 매력을 어필하며 배우로서도 주목받았던 신주아를 기억하십니까? 백샘이라고 연기있지? 탤런트. 탤런트 지망생 외가. 어머 선생님. 어? 저 지망생 아니에요. 지금 왕성하게 활동 중이에요. 그랬던 그녀가 언제부턴가 TV에서 보이지 않는다 했더니 얼마 전 태국인과의 결혼 소식으로 각종 포털 연예 뉴스 섹션을 장악한 것. 너무 막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궁금해 주시니까 저 또한 놀랬죠. 근데 이제 제 친구 신랑이 친한 동생이 네. 태국 방콕에 사는데 네. 너 간 김에 네. 그냥 시간 되면 밥이라도 한번 먹어볼래?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어느 날 훌쩍 떠난 여행지 태국에서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는 신주아는 저한테 네. 보내놓고 한국말로 왔어요. 한국말로? 당신은 네. 영어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번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당신은 편한 대로 얘기하세요. 내가 번역을 할 테니. 야. 그렇게 한국과 태국을 오가며 열렬하게 사랑한 지 5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하게 됐다는 두 사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랑, 이제 태국식. 사와디캅. 사와디캅. 어머, 잘생겼어. 신주아보다 두 살 연상이라는 남편 라차나쿤 씨는 귀티가 줄줄 흐르는 외모는 기본. 돈이 많다던데. 재벌 아들이에요? 재벌이에요 그냥. 능력 있는 집안 아들인 것 같아요. 그 능력이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신주아 씨의 남편은 아버지와 함께 태국에서 30년 가까이 된 페인트 회사를 운영 중인데요. 이 페인트 회사는 모두가 다 아는 국민 브랜드로 알려졌습니다. 또 신주아 씨의 남편 라차나쿤 씨는 젊은 경영인, 차세대 경영주자 등이라는 타이틀로 자주 인터뷰에 실릴 만큼 주목받는 경영인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신주아가 남편에게 푹 빠진 결정적 이유는 매너가 너무 좋고 두 번째 날에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지만 네. 정말 차 할 때 안전벨트 이렇게 그냥 예의 바른 게 몸에 밴 사람. 지금까지도 항상 지금까지 타고난 부드러운 성품을 자랑하며 결혼 전 다소 까칠했던 신주아의 성격까지 유하게 변화시켰다는 남편 라차나쿤. I promise you guys that I will love her until the end. 자 그럼 영원한 사랑을 약속받은 신주아의 초호화 태국 결혼 생활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신혼집은 영화 세트장을 방불케 하는 유럽풍 럭셔리 하우스로 화려한 샹들리에가 있는 넓은 거실과 개소금 냄새 솔솔 나는 심플한 침실, 최고급 월풀 욕조가 설치된 욕실, 화이트톤의 널따란 주방, 그리고 무엇보다 으리으리한 대저택답게 개인 수영장까지 겸비하고 있었는데요. 어디 이뿐인가요? 이제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예. 드레스룸입니다. 아, 드레스룸. 이 세상 모든 여자들의 로망인 백화점 쇼룸 같은 드레스룸에 저는 요 방은 제가 정말 자신 있는 방이에요. 이거 저기 네. 옛날 극장방. 두 사람만을 위한 프라이빗 영화관까지. 이건 집이 아니라 무슨 황실 같네요. 주아 씨, 진짜 좋겠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태국의 시월드는 어떨까요? 제가 어머님한테 어머님 스와이카 너무 아름답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쁘다 우리 며느리. 너무 아름다시다. 네. 갑자기 제가 생각한 거랑 달리 어머님이 정말 이러시면서 이쁘다고 했는데. 윷 하지 말라고 스톱하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어머님 재수없어요라고 한 거였어요. 에? 며느리의 실수도 귀엽게 눈 감아주시는 살가운 시댁 어른들의 왕비처럼 맡겨주는 남편까지 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신주아가 명단 공개 2위에 올랐습니다.
사랑 나차나쿤 사랑한다.